반갑습니다. 청맥병원 변승재 원장입니다. 고환과 난소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성호르몬을 공급하고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청소년기 이후 2차 성징이 발생하면서 성선의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일을 많이 하는 장기에 특별히 더 많은 신선한 혈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여러 이유에 의하여 노폐물 처리시설이 완벽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선의 노폐 처리시설인 성선정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고환정맥의 역류에 의하여 음낭에서 관찰되는 정맥류를 정계정맥류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정계정맥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환의 통증이 있거나 정액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때 혹은 고환 크기가 약 20% 이상의 축소가 될 때는 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정계정맥류는 1차적으로 의사에 의한 신체 검사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음낭 내 정맥 혈관 후 역류 소견이 있거나 고환의 유축이 있으면 진단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필요하다면 복부 CT를 통해서 좌측 고환 정맥에 확장된 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수술적 방법으로 많이 치료를 했지만 최근에는 비수술적 방법인 정계정맥류 색전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과 다르게 피부 절개 등이 필요하지 않아 시술 당일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또한 수술에 따르는 감염이나 출혈, 음낭수종 등의 합병증이 없습니다. 정계정맥류, 치핵 등은 네 발 달린 동물에서는 안 생기는 질환입니다. 즉,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중력을 거스리며 순환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들이죠. 물론 고환의 통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 혹은 필요에 의하여 복부 CT를 통해서 다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생각하는 혈관지킴이 청맥병원 변승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